위기 극복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뭐 하이크도 치고 뭐 강한 스매싱도 하고 이렇게 그런 순서로 배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핸드 배우는 순서는 언더, 사이드, 오버헤드는 하프 스매싱이나 커트 드롭이나 이런 걸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한 스매싱, 조금 더 뭐 강한 하이크를 이렇게 배워나가면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기가 좋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백핸드를 지금 포핸드처럼 엄청나게 파워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손목만 써서 각도 바꾸는 걸 연습을 하고 그게 숙달이 되면 조금씩 이제 손목도 쓰고 뭘도 쓰고 그렇죠. 어깨축도 이용하는 이 스윙을 이제 점점 확대시켜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목을 쓰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핸드나 백핸드나 손목을 쓰는 방법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습 트릴로 이렇게 연습하고 그다음부터 백핸드를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연습을 조금만 한번 해봐요. 조금만. 한번 해봐요. 해봐요. 그렇죠. 그렇지. 자, 이때 주의사항. 동호인들이 백핸드 칠 때 이 팔을, 팔꿈치를 먼저 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백핸드는 약간 각도가 이런 주관절의 각도가 한 이런 각도로 아무리 많이 펴도 이런 각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굽어진 각도로 손목을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굽어진 각도로 써야지 이걸 팔을 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도 무서워서 또 너무 접으면 어떻게 돼?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전을 키워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백핸드 동작을 배워나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립 변화나 뭐 손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연습하면 되고 그립의 변화, 스윙 크기의 변화 작게 할까, 좀 더 크게 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확대시켜 나가면 되고 우선적으로 아까처럼 어떻게? 소리가 나게. 네. 그죠? 근데 이게 소리가 나게 하려니까 여기서 멈추는 느낌이 돼야 돼. 튕겨나가는 느낌이 돼야 돼. 튕겨나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지. 연습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오케이. 어우, 좀 될 것 같은데? 치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이에요. 자, 딱 때리고, 튕겨서. 튕겨줘야지, 튕겨줘야지. 그렇죠? 자, 옆에 이제. 자, 여기 아래 잡아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도 약간 세우는 느낌이면서 약간 여는 느낌이 돼야지 다치는 느낌이 되면 안 돼요. 2번에서 약간 이런 느낌. 본인이 너클을 약간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 너클을 본다고 생각하라고. 손등에 이 너클을 내가 약간 본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봐요. 튕겨 나오게 이제. 아까 연습 많이 했잖아, 이게. 그렇지, 튕겨 나오게. 그렇죠, 계속 잡아주고. 그렇죠. 오케이, 더. 그렇죠? 응. 이거 더 세워주고, 지금은 보니까 아직도 여기서 그 스피드가 많이 살아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 살아 들어오니까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임팩트 직전도 세야 되고, 임팩트 직후도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틀이 여기서 맞으면, 여기까지 스윙 전체를 빠르게 하라고. 치고, 아까 반동 일어날 정도로 엄지 끝에 힘주면 안 돼요. 엄지 끝에 힘주면 절대 안 돼요. 코킹 해주고 자 약간 더 뒤로 빼볼게요. 잡아주고 오케이.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케이 기본만 연습한 거고 지금은 이제 요것이 실전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 하프 스매싱하고 이쪽으로 빠른 커트 드롭. 자 두 가지 하는 거야. 요거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이거 배우자. 하이클을 배우자 그 말이에요. 커트 드롭하고 하프 스매싱 열어줘야 돼요. 아니 또 이렇게 걷어올리라잖아 이제. 손목 중심으로. 그렇지, 손목 중심으로. 그렇지. 그리고 돌아와요. 자, 이걸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은 이렇게 때리자마자 이렇게 때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봐봐요. 때리고 바로 가져오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자 들어봤다 그럼 치고 이렇게 바로 가져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가져와야지. 이걸 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헤드는 이렇게 튕겨 나오는데 몸을 돌리면서 이 팔꿈치를 약간 이쪽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주관절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몸을 돌리면 돼. 멈춰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내가 손목은 튕겨 나오는데 몸을 돌려볼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튕겨 나오지 않고 이게 드롭 같은 것은 손목을 이렇게 대각으로 쓰면서 그렇게 파워가 크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커트 드롭은, 그죠? 그러면 꺾으면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자, 꺾으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프 스매싱은 튕겨 나오면서 몸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튕겨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몸이 도는 거지.
그러니까 튕겨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동작이 늦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 다음 동작하고 연결시키면서, 다음 동작 연결시키면서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상대가 위기로 나를 몰았는데 빨리 커트 드롭이나 하프 스매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여기서 기다린다면 이쪽으로 커트하면 될 거고, 이쪽에 있다면 이쪽으로 커트하면, 저 하프 스매싱 때리면 될 거고, 그죠?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볼 줄 알 정도 실력이 대질 가능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잖아. 괜찮아요? 저? 자, 지금은 뭐가 조금 문제이냐면 들어갈 때 너무 이걸 이렇게만 들어가지 이걸 빨리 돌릴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내가 뒤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잡는 게 아니라 뒤에 거 잡는 거잖아, 그죠? 그럼 팔꿈치가 빨리 뒤에 따라 들어가야 이런 스윙이 나오잖아. 그런데 팔꿈치가 안 따라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스윙을 만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걸 치려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칠 때 앞에 칠 때는 팔꿈치가 앞으로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치려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점이 앞에 있을 때는 팔꿈치를 이래서 작은 스윙일 경우에 여기서 바로 나간다 쳐봐. 그럼 큰 스윙도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뒤에 오는 스윙은 이것을 이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각도가 좀 적단 말이에요. 이 내가 보낼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이걸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나가야 된다고. 반대로 백이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스윙을 이렇게 나가면은 뒤에 있는 거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위기를 극복하자. 뭘로? 우선은 백핸드 커트 드롭이나 하프 스매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부터 배우자, 그 말이야. 그렇지. 들어가면서. 그렇지. 자, 몸이 돌면서 빨리 팔꿈치 갖고 들어가. 그렇지. 좋았어. 괜찮았어요. 팔꿈치 갖고 들어가면서 괜찮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 세게 때리는 게 목표 아니에요. 네트에만 뜨지 않으면 돼. 이 내가 만약에 너무 떴어. 지금 이건 뭐예요? 헤드가 완벽하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맞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손목을 더 빨리 넘기려고 노력해야지. 손목이 너무 늦게 넘어오니까 안 맞는 거잖아. 우리가 스매싱 때릴 때 이렇게 맞으면 뜨죠. 이렇게 맞아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뜬다는 소리는 백핸드에서 이렇게 맞는다는 거잖아. 하프 스매싱 때리려면 이건 스매싱 여기서 맞아야지. 넘어와서.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봐요, 계속. 그치? 준비. 자, 붙여서. 그렇지, 이렇게 붙여서. 그립 유지해주고요. 자, 하나 더. 이걸 너무 붙여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떨어지면 또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붙여 들어가면 힘이 들어갈 거고 너무 떨어져 들어가면 파워를 못 내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칠 때는 확실히 팔꿈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칠 때는 여기서 팔꿈치가 빨리 올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냥 빨리 치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파워를 붙이려면 팔꿈치를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약간 이렇게 내려왔다가 던지면서 쳐야지.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걸 강하게 치려면 손목 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좋아야겠죠. 굉장히 좋아야겠지. 동호인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를 이용해서 스윙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때려주는 연습을 해야죠. 오케이. 지금 어땠어요? 스냅 쓰는 거?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지금도 괜찮았어요, 그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꾸 손목을 많이 쓰려고 노력해봐. 오케이. 손목이 열어준다, 닫아준다. 그렇지.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넘은 것들은 무리하게 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아까 가르쳐준 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확 빼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롭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하프 스매싱 하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배운 거 좀 이해가 됐어요? 운동학습이란 이해를 선행의 조건으로 하는 반복 훈련으로 체득된다. 우리 동호인들은 근데 반복 훈련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치 선생님들이나 일류 선수들은 그 반복 훈련을 끝없이 수행해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싶으면 조금은 반복 훈련을 감수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이해는 다 정리됐죠? 네. 그립이나 이 스윙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타점에 따라서 그립을 어떻게 좀 변형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립은 나만의 그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 계속 올라가면서 그립 치는 이 스타일이 약간씩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내가 실력이 올라갈수록 그립 스킬도 다양해지고 손목 스킬도 다양해지고, 처음에 배운 그립을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나만의 양면 그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손목의 변화에 따라서 그립을 조절을 해주지 못하면 손목 쓰기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타점의 위치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 백핸드나 포핸드나 그건 다 마찬가지. 질문 없죠 이제? 네. 위기 극복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뭐 하이크도 치고 뭐 강한 스매싱도 하고 이렇게 그런 순서로 배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핸드 배우는 순서는 언더, 사이드, 오버헤드는 하프 스매싱이나 커트 드롭이나 이런 걸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한 스매싱, 조금 더 뭐 강한 하이크를 이렇게 배워나가면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기가 좋다고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연습을 해서 나타나야 돼. 네. 연습을 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발전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